여러분들 강원도 고성군에 오시게 되면 통일전망대 출입사무소 안에 들어오시면 이 주차장 바로 구석진 곳에 호림 유격 전적비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딱 1년 전에 1949년 6월 말입니다. 국군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이북에서 월남한 서북천년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316명의 그런 창설부대가 호림부대였습니다. 호림부대의 목표는 당시에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 특수 게릴라 부대를 2,400여 명을 10차례에 걸쳐서 난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북에서 월남한 우리 방공청년단, 이 서북청년단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자치부대를 만들어서 북으로 특수 임무를 띠고 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1949년 6월 말이었습니다. 무려 252명의 월남한 이북 청년들이 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설악산에 오시면 대청봉이라고 잘 아실 텐데 대청봉 그 꼭대기를 지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갈 때 대청봉 정상에서 자신들의 손톱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돌무덤에다가 그거를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중에 누가 살아서 만약에 생환을 하게 되면 그 중에 그 사람이 우리 대원들의 손톱을 다시 찾아서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봉안을 해달라 그런 의미로 대청봉 꼭대기에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땅에다 묻고 북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희생당하고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약 40여 명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다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작전을 수행했었던 그 중요한 그 장소들 중에 대표적인 장소 여기에다가 이 호림 유격 전적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세워진 연도는 1986년입니다. 세월이 좀 오래됐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유격 전적비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강원도에 오시게 되면 고성군에 조금 더 속초 올라오셔서 조금만 더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남은 생존자 어르신분들은 지금 단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호림 유격부대에 활약했었던 한 분의 친동생 되시는 분이 김관국 선생님인데 91세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들이 지금 거의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활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김일성 저 불법 세력들에게 빼앗겼던 이 미수복 지역이었던 강원도 고성군의 이 지역이 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거쳐서 전쟁 직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느냐. 특별히 북한 영토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수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 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한 7%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토를 더 우리가 수복하게 됨으로써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6.25 전쟁을 통해서 저 김일성 공산 집단과 싸웠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마침 이 고성군의 이 지역이 호림 부대원들이 활락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격전지 아주 대표적인 장소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 있으면 여기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호림 부대원들 316명 꽃다운 청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또 널리 알려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대한역사문화원의 김재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